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터에서 나오는 아처 길가메시입니다. 가격은 29,480엔, 사이즈는 1/8 스케일, 약 25cm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에서 아처 길가메시가 제3재림의 의상으로 등장합니다. 제3재림 특유의 내린 머리를 쓸어 올리며 유이 팔을 벌린 몸짓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포징으로 나왔고요.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화려한 금갑옷은 메탈릭 컬러에 의한 질감 표현으로 눈길을 끄는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베이스는 갈라진 대지를 연상시키는 조형으로 검은색의 채색이 전체를 다잡아주고요. 보그인 하늘의 사슬은 종횡무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조형되었고 그림자에 의한 농담 표현도 어우러져 깊이감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반신은 세심하게 조형된 근육의 기복과 맨살에 그려진 붉은 무늬가 매치되어 탄력있게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상반신을 시원하게 드러낸 제3재림 모습으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특유의 나르시즘이 느껴지는 듯한 머리를 쓸어 올리는 포즈를 비롯하여 갑주와 사슬의 표현 및 색감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잘 표현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레오나루도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도련베니 특공대 닌자 거북이에서 레오나루도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 두 종류에 더해 입 파츠도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츠를 조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검 2개와 피자 2피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라파엘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도련베니 특공대 닌자 거북이에서 라파엘이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 3종류에 더해 입 파츠도 2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츠를 조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사이 2개와 피자 2피스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도나텔로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도련베린 특공대 닌자 거북이에서 도나텔로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 3종류에 더해 입 파츠도 2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츠를 조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옵션 파츠에는 봉과 피자 2피스도 부속이 됩니다. 이어서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미켈란젤로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도련베니 특공대 닌자 거북이에서 미켈란젤로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 3종류에 더해 입 파츠도 2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각각의 파츠를 조합하는 것으로 다양한 표정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쌍절곤 2개와 피자 2피스도 부속이 됩니다. 어릴 적 추억의 캐릭터인 닌자 거북이 시리즈가 넨드로이드화 했습니다. 캐릭터별 컬러와 무장 등 나름대로 포인트를 살린 시리즈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리즈 상품이기 때문에 피자 구성도 그렇고 세트로 모으는 걸 전제로 기획한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모어 크랭입니다. 가격은 6,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21cm입니다. 도르메니 특공대 닌자 거북이에서 크랭이 데포르메 스타일의 소프비가 되어 등장합니다. 닌자 거북이의 악역 캐릭터 크랭은 넨드로이드 모어 시리즈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일반 넨드로이드와 다른 소프비 상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액션은 어렵지만 조형 자체는 추억의 모습을 그대로 잘 살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아스나 운디네 한여름의 반짝임 신부 버전입니다. 가격은 19,80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26cm입니다. 2022년에 애니메이션 10주년을 맞이하는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운디네 차림의 아스나가 한여름의 반짝임 신부 의상으로 피규어화했습니다. 웨딩 슈즈를 손에 들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해변을 경쾌하게 달리고 있는 모습을 세심한 조형과 채색으로 재현했다고 하고요. 움직임에 맞추어 흐르는 베일이나 스커트는 클리어 파츠를 채용함으로써 신부다운 투명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부분도 해변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모티브 일러스트의 분위기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소드아트 온라인의 아스나 중에서 운딘의 모습을 베이스로 피규어화했습니다. 다만 해변가를 배경으로 웨딩인지 수영복인지 모호한 컨셉의 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그래도 나름 잘 표현한 것 같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세라피나입니다. 가격은 8,4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성검전설 레전드 오브 마나 더 티어드롭 크리스탈에서 세라피나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3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는 창과 만주가 구성이 됩니다. 성검전설 주인공의 역해 버전인 세라피나가 넨드로이드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게임이 아닌 애니메이션 쪽 베이스로서 느낌은 나름 잘 살린 것 같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알터에서 나오는 아처 길가메시를 고르고 싶네요. 페이트 시리즈 인기 캐릭터인 만큼 상품화도 많이 된 길가메시입니다. 하지만 보기 드문 제3재림을 기반으로 탄탄한 근육질 상반신을 드러낸 조형에다가 나르시즘이 느껴지는 머리를 쓸어 올리는 포즈도 그렇고 길가메시에게서 에아다움으로 빠질 수 없는 하늘의 사슬 또한 여기저기 휘감듯이 표현한 게 매우 인상적인 조형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AR을 든 포즈가 아니면서도 길가메시스러운 이미지를 잘 표현한 조형이 매우 인상적이며 제조사가 제조사인 만큼 퀄리티 측면에서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